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고 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초급편 강의 통틀어서 두 가지의 변화표를 공부했었죠. 변화표란 무엇이었나요? 기본 도레미파솔라시 도에 샵 혹은 플랫이 붙어서 음의 이름이 달라지고 운지가 달라지는 것을 변화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샵 하나에 해당하는 파샵, 플랫 하나에 해당하는 C플랫, 이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변화표들을 하나하나 배워보실 텐데요.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자주 쓰이는 것부터 먼저 연습해 보세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 우리가 사용하는 음계는 12음계로 12가지의 키를 다 애우셔야 하는데요. 이 12음계를 한 번에 다 애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많이 쓰는 키부터,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부터 먼저 애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샵 하나, 플랫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파샵, 시플랫, 이렇게 총 9개의 운지를 배웠죠. 오늘은 다른 변화표, 그러니까 C샵에 해당하는 운지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D플랫, D플랫 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C샵과 D플랫은 저희가 악기 배울 때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Low C샵, 가장 낮은 음에 해당하는 C샵 운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2옥타브 도샵, 그러니까 2옥타브 C샵부터 연습을 해보시는데요. 방금에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운지는 최대한 쉬운 것부터 연습을 하신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운지부터, 그리고 많이 쓰이는 운지를 연습해 보실 텐데요. 바로 C샵 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 운지입니다. C샵 운지 가장 간단해요. 모든 담보를 다 열어주는 운지예요. 대신에 C샵 운지를 왜 굳이 연습을 하시냐라고 하시면요. C샵 운지를 내가 다 열었을 때, 자, 보세요. C샵 운지를 다 열었을 때 악기가 흔들린다, 혹은 내가 악기가 불안정하다, 악기를 쥐고 있는 손의 모양이나 기본 근육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면요. 오픈이 다 되어 있는 키에서 기본적으로 악기가 흔들린다 하면 음정이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C샵 운지, 그러니까 오픈, 모든 담보가 오픈되어 있는 C샵 키 같은 경우에는요. C샵 운지를 연습하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 자세를 최대한 잘 지켜주면서 모든 키를 오픈했을 때, 그러니까 C샵을 연주했을 때도 악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불어보겠습니다. 연습 14번입니다. 먼저 임시표로 나와 있는 운지부터 연습 한번 해보실 텐데요. 라에서 C, 그리고 도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C로 내려오는 운지입니다. 그래서 라, 시, 도샵, 시 하는 동안에 라, 시, 도샵 다 뗐을 때 악기가 과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제가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예시 연주 하신 것처럼 운지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듯이 떼주셔야 되고요. 도샵 운지 하실 때 이렇게 과하게 떼게 되시면 악기가 좀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악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기 밸런스 자체가, 균형 자체가 잘 맞아야 돼요. 악기 균형이 잘 맞아야지 모든 담보를 오픈하더라도, 키를 다 오픈하더라도 악기가 흔들리지 않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4기 돌아갔을 경우
원래는 이렇게 불어야지 균형이 맞는 게 얘를 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오른손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오른손이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무게 중심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운지가 없기 때문에 도샵에서 흔들리는 경우 발생해요. 혹은 마우스피스도 마찬가지죠. 마우스피스도 조금 오른쪽 왼쪽 이렇게 치우쳐서 연주하시게 되면 운지 다 오픈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악기를 다 오픈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을 맞추는 게 일단 관건이고요. 알토 연주 이외에도 소프라노나 테너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직관 소프라노, 고관 소프라노 조금 다르겠지만 악기 불 수 있는 각도가 중요하죠. 이 각도 유지하시고 오픈을 다 했을 때도 악기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지, 그렇죠? 악기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지 잘 체크하시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연습 15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는 샵 하나와 플랫 하나, 무조건 샵 하나는 파샵, 플랫 하나는 C플랫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런데 도 샵은 파나 C플랫처럼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대개는 샵이 두 개 붙었을 때 도와 파샵, 이렇게 파와 도샵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표에 샵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임시표가 아닌 조표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D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파와 도 두 개 다 샵을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연습 15번 연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표에 샵이 두 개 들어갔을 경우에는 파샵 그리고 도샵 같이 쓰인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 도샵에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파와 도 두 개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연습 16번 나와 있죠? 레벨북 초급편 2권에 해당하는 23페이지입니다. 연습 16번 연주해 볼게요. 연습 16번은 도샵과 레, 그러니까 모두 오픈되어 있는 키와 모두 닫혀 있는 키죠. 이 두 가지 키를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악기 메커니즘 자체가 모든 키가 열려 있고 모든 키가 닫혀 있는 것을 연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소리를 부드럽게 연습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운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죠. 일곱 개 손가락을 동시에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잼잼 운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시에 새끼손가락에 힘 주시고 동시에 여러 개를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연습 조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C샵 운지의 중요한 점, C샵 운지 하실 때 악기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C샵 키 새로운 변화표에 대해서 저희가 연습해 보았는데요. C샵 운지는 뒤에 예시곡에도 보실 수 있겠지만 플랫 하나에 임시표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겨울의 찻집이나 이등병의 편지 같이 플랫 하나에 있는 곡 중에 C샵이 임시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미워요 라는 곡과 같이 기본적으로 조표에 샵이 두 개가 붙으면서 파와 도샵 모두 변화표를 지켜줘서 연습해야 되는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오는 운지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연습곡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초급편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2권의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12가지 메이저 스케일에 여러 가지 스케일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D 메이저에 해당하는 49페이지 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것을 D 메이저 스케일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새로운 곡에 적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악기를 배우는 재미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C샵 새로운 운지 배워보셨는데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아래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